지영 씨가 제도신 줄 알았대? 너, 뭐?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손님이 기다리시네. 갑니다. 가요. 어서 오셔.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 삼질도시농업공원으로 가주세요. 와, 어디? 삼질도시농업공원. 도시는 도시고 농업이면 농업이지. 기계식 손짜장도 아니고. 시흥시에는 이제 도시농업이 좀 활성화돼 있어요. 도시 안에 있는 그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텃밭들을 구성을 세 곳을 해놨어요. 저희 과에서. 아, 그걸 또 담당하는 과가 있는 모양이네. 네. 그러면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해. 저는 도시농업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박수림 주무관입니다. 아이차네. 저는 농업기술과 지도기획팀에 있는 김환희라고 합니다. 아,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있나 봐. 시흥시청이 좀 잘 맞는 모양이네. 제가 아.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시흥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기 때문에. 아, 말씀아, 이건 또 뭐가 있는데. 그래, 뭐, 농업기술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가? 농업기술과 안에서 저희는 직렬이 농촌지도사라는 직렬이에요. 어? 시흥시 농민분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 이런 걸 위해서 기술 지도나 관련된 교육, 홍보 이런 거를 실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아, 아니 잠깐만, 난 시흥시가 제도신 줄 알았더니 촌이네. 뭐? 아닙니다. 아니 농촌이라 그러잖아 지금. 농촌 지도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농촌 지도사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다면 지금 이제 도시농업 분야가 지금 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도시민 대상으로 이제 농업 활동들 같은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그러면 농촌 지도사예요? 네네. 박주무관님은 어떤 농촌 지도사예요? 저는 이제 도시농업 파트에서 이제 치유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어? 치유농업 사업이요. 치유? 네, 농업이나 원예라는 소재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꽃을 만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과 신체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업이 뭐 효과가 있나? 확실히 작년도에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부인들이 이제 우울감이 감소했다든지 이제 삶의 질 향상이 높아졌다는 척도 분석 결과도 나왔고 실질적인 이제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치유농업 사업이 점차 더 커지고 더 이제 더 확장될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뒤에 계신 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는 농업인 단체 육성하고 이제 농업인 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대면 교육을 주로 했는데 농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비대면 언택트 교육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작년부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농업인 분들이 조금 더 언택트 문화에 친숙해지실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홍보 하나만 해도 돼요? 아이 뭐 상관없어. 유튜브 검색창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꼭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양반들 홍보로 나왔네 이거 지금. 농장택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 그러면 주말농장도 그러면 담당이에요? 네, 도시농업공원 내에 이제 있어, 텃밭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650세대를 분양했는데 올해 3,000명 이상이 지원하는 6대1. 나도 그 내가 사는 동네에도 주말농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정말. 도시농업 교육 있으실 때 오시면. 아, 그게 저 가산점이 있어요? 그거 받으면? 그거 기술 지원. 기술 지원만 하면 뭐야? 내가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이 돼야지. 땅이 돼야지. 그 분양은 추첨이에요? 네, 추첨이요. 공정하게. 네. 작년에 된 사람이 올해 다시 신청했는데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2년 동안 된 사람은 이제 못하고 공정하게 이제 전자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몇 평 정도 줘요? 5평 정도. 에이, 너무 짜. 5평, 7평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나 때는 200마지기씩 했어요. 농업이 이제 업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을 더 추구하는 게 도시농업입니다. 우리 김주무관님은 텐션이 금방 떨어지세요? 아닙니다. 김주무관님 노래 잘하셔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아, 노래 준비하고 있었어 뒤에? 아, 이 양반들. 아, 저희는 준비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준비. 즉흥. 즉흥이라고? 네, 즉흥. 아, 택시비 지불 대신. 아니 뭐 준비를 했다고 다 알고 왔네. 택시비 즉흥적. 5초만 주세요, 5초만. 준비를 조금 하시.
수 있게? 아니 이걸 뽑아야 되는데 일단 노래 노래가 아니라 일단 뽑아서 노래가 나와야 노래를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즉흥이야 우리가 준비한 거. 안 나오면 노래 못 해. 즉흥 좋아한다며. 아니 우리 집 당황해 즉흥인데. 뽑아도 될까요? 아, 제가 지금 뽑아도 돼요? 아 뽑아요 뽑아. 노래가 나오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좋겠다 지영시 공무원이라서 좋겠다 지영시 시민이라서 사랑해 지영시. 아이들 공무원 아니지? 즉흥적인데 지금 이게 잘 맞아 둘이. 택시를 받았으니까 거스름돈은 셀카로 내가 거스름돈 드릴게요. 그래서 공식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시흥이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끝까지 지영씨 사랑해요. 원래 저기 김주무관님은 나에게 농업이란? 함께하는 꿈?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자 이제 내리셔야 되는데 거스름돈 드려야지. 거스름돈 하나 둘 셋. 잠시만요. 그래. 저는 누가 키우니? 하루 되세요. 네, 조심히 가요. 공무원들은 이 청렴이 기본적으로 오해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욕도 하시고. 아, 잠깐만. 잠깐. 스탑.